자, 이제 인물별 집중 탐구. 네. 데프콘 들어갑니다. 네. 라스가 키운 대박 스타 중에 하나입니다. 라스 이후에 예. 지금 양상이 약간 MBC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 아들은 아니고 이제 바둑이죠. MBC의 바둑이로 지금. 예. 국장님 이러세요. 예. 국장님! 이러면서 달렸다. 연말, 예. 연말 시상식을 누린단 말이 있어요. 예. 솔직히 우수상 이상은 괜찮, 어. 어때요? 우수는 조금 힘들죠. 우수는 안 힘들어? 그냥 제가 우수는 제가... 당신이 이렇게. 작년 아니 강등되는 거야. 작년. 나 올해 대상 노리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대상은 저는 당신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데프콘 씨는 우정상 정도. 아니 신인 아니야. 정도 봅니다 신인. 아니 근데 왜냐면 정말로 공연 같은 거 했잖아요 초반에. 오프닝 좋았잖아요. 했잖아. 그러면 뭘 하다 하나 주겠구나라고 이렇게 내심 기대를 하잖아요. 오프닝 준 거예요. 근데 보통 공연을 하면 상을 잘 안 주더라고. 아니 근데 정말 네. 공연만 줬더라고. 그러니까. 상을 하는데 그때 도대체 김 씨 하니까. 네. 제가 털썩 약간 주셨는다 네. 느낌. 아, 그러면 내년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년인가? 야, 그게 오래. 네. 왜냐면 작년부터 라디오 스타 아시겠지만 딱딱 치고 가면서 네. 네. 트루맨쇼 가가지고 또 쓱 하고 네. 다른들 형들이랑 둘이서 전략을 많이 짰거든요. 네. 아니, 사실 근데 네. 저번 방송 때 막 라디오 스타를 하면서 이거 하고 죽어버리자. 뭐 이런 약간 마음가짐으로. 그때 라디오 스타에 네. 섭외를 받고 이제 왔구나. 왔어. 예. 네. 그럼 한번 진짜 불살라야겠다. 그래서. 희한하게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 아, 네. 그때 녹화가 일찍 했잖아. 아침. 네, 그렇죠. 형 때문에. 네. 네. 내가 그랬냐? 네, 형 행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12시로 알고 있었는데 아침 8시 시작했잖아요. 네. 7시 반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 차에서도 비장한 거지. 거의 뭐 글래디에이터야. 네. 글래디에이터야. 네. 매니저 말 안 걸어요. 네. 네. 너 기분 아니까. 딱 이렇게 와가지고. 야, 가서 에너지 음료나 사와. 그거 하나 먹고 빈속에 5시간 털어버렸잖아요. 네. 그게 뭐 대박이 났어요. 사실 그때 뭐 그거 하고 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허리케인도 말하는 거 알죠? 너무 많았죠? 솔비, 창명이 형님. 와, 샌드 솔비 들어왔네. 반찬들이 좋았네. 야, 그럼 반찬들이 좋았어. 아니, 근데 그날 데프콘이 앞돌이라고 아무 생각 못 했어요. 아니죠. 독주를 했어요. 그거 봤을 때. 그리고 솔비가 굉장히 절 많이 챙겨줬어요. 아니, 왜냐면 솔비 많이 받아요. 이미 정점에 올랐다 추락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해졌죠. 오늘 아끼는 거 하나 여기서 털어요. 그 이유,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흑형, 흑형 좋아, 흑형 좋아. 화신이나 여기서 할 거 여기서 해야 돼. 화신이 아니죠. 해피투게더에서 할 거 여기서 한 거예요. 해피투게더는 여기가 낫지. 해피투게더도 과가 잡혀 있다고 지금. 아, 지금 너무 재석이 또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재석이 형이 좋아요. 아니 그리고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에피소드, 저 양질 에피소드, 그래. 인플레 에피소드를 싹 빨렸어요. 아니, 뭐하는 거지? 할게 없어. 오늘 데프콘도 말이죠. 사실은요, 예. 방송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에피소드를 이제 쏟아낼 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독한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좀 독하게도 만들고 이런 능력이 이제 인정받았으니까 이제는 MC를 해서 그 에피소드를 갖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아, 정말요? 그렇죠. 제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김영철이가 뻘에 가서 조개를 키워오잖아요. 네. 하, 조개를 갖고 와서 내 앞에서 막 털어. 그러면 우리는 그 조개를 갖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영철이가 조개를 키우면 되거든. 내가 굳이 조개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들 하면 되죠. 에이. 영철이가 조개를 많이 키우거든. 에이. 근데 이 형은 오늘 조개를 썩은 조개 키우잖아. 뭐 쓸 게 없어. 다 버리잖아, 다. 좀 팔아먹은 조개를 갖고 와봐. 자, 갑시다, 그래. 예, 예. 아니, 예전에 계속 키티 이불이랑 키티 베개는. 그래요. 남자 방에 핑크색에 키티 이불에 키티 베개. 아, 방에는 너무 좋아. 왜냐면 꿈이 이쁜 꿈일 거예요. 아. 굉장히 이제 동화 같은 꿈도 많아. 나는 데프콘에 약간 정신세계 하나 궁금한 게, 야옹이 이불에 야옹이 베개인데, 밖에는 또 이걸 타고. 할리. 그 두 가지 이게 다 공존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원래 이 데프콘 씨 음악이요. 다양합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요. 정말 귀여운 노래. 오빠는 이제 열아홉. 막 자두랑 같이 불렀던 노래도 있어요. 그런 노래 부르다가 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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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하고 극과 극을 많이 달리거든요. 아. 본인의 좀 더 강하게 있는 건 어떤 색깔이에요? 낮춰진 건지 아니면 뭐 고양이 쪽인지. 나이 드니까 이렇게 이쁜 게 좋고 아. 귀여운 게 좋고 아. 뭐 그런 게 더 끌리더라고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언더그라운드 시절부터 이런 마초적인 거 굉장히 강했잖아요. 국내 최초로 쇠파이프 들고 무대에 올라가서 랩한 뮤지션. 그렇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런 생활을 계속 오래 하다가 점점 이제 이 사람이 바뀌는 거죠, 사실. 아. 그리고 시야가 넓어지는 거고. 고양이는 정말 저한테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사실 라디오 스타에 감사한 게 제가 고양이 야옹이를 좋아한다는 소식이 나가고 네. 비스트 팬들이
고양이 세트를. 아, 진짜. 예, 뭐 칫솔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두솔 그리고 뭐 아, 고양이 구두솔 있어요? 옷 터는 거. 아, 모든 제품들 다 있어요. 예, 연필꽂이 이런 세트들을 너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비스트 최고의 그룹입니다. 이거 안 내보낼 거예요. 내보내야 돼. 여기서 인증해. 예,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안의 귀여움들이 나 혼자 산다 배어 나오는 거군요. 네. 우리 저 데프콘 원래 이상형이 네. 마포에 27평 아파트 가진 여자라고. 27평 아파트 가진 여자. 우리 크리스탈이 오랜만에 웃었어요. 마포의 20평 아파트. 너무 이상형이야. 왜 웃었어? 왜 웃겨요? 집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렇죠. 집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어, 어, 어. 27평. 그 오빠는요? 오빠가 아직 월세야. 아 이거 약간 월세라서. 약간 집을 산 거야 되니까. 아니 이런 거지 네. 이제 예전에 생각했대. 힘드니까 내가 서울에 집은 못 살 것 같고 네. 차라리 집 있는 뭐 여자를 만나서 네. 내가 혼수로 가는 게 어떤가. 네. 네. 지금도 변함 없어요 이상형이? 네. 아 지금은 이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받아가지고 좀 잘 되고 있으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 나중에는 대출 받아서 제가 집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어. 열심히 하면 네. 그래서 여자 직업이. 예, 교사라든지 뭐. 아, 그게 좋아. 농협여 직원, 농협여 직원. 꾸준하게 얼굴 받는. 3년차. 아, 왜 3년차? 예? 왜? 3년차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3년차 이상이? 네, 3년차 이상.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대본이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교사하고. 그냥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 아. 그렇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 누구라도 좀 절 만나줬으면 좋겠고요. 네. 네. 요즘에 이제 좀 그 뭐 이상형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 되게 너먹돌이라고 드라마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그 이종석 씨를 짝사랑하는 여자 있어요. 그 막 좋아하고 이렇게 짝사랑하는. 좀 약간. 그분 극중 스타일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통통 튀면서 아 뭐야 이렇게 짓궂게 해도 결정적일 때는 또 탁 여자일 수밖에 없는. 네, 요런. 드라마에 빠져 계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 맨날 저 키티블 덮고 드라마 볼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둘이 같이 장을 보고 네, 언덕을 둘이서 이렇게 낑낑대면서 올라가는 거 있죠? 아, 이런 거. 드라마네요. 어, 드라마 나오잖아. 많이 나오잖아. 영화네요. 예, 예, 예. 요런 거를 꼭 한번 여자친구 생기면 해보고 싶단다, 얘들아. 네? 그리고 길냥이, 길냥이 어디다 하나 키우고 두세 마리 정도. 아, 죄송한데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사실